자, 부산 핀시모터입니다. 오늘은 울산에서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에쿠스 11년식 그리고 총 키로수가 13만 5천 키로 이미 작업을 한번 하셨고요. 돼 있는 이제 무등록 터벌을 탄 T타입을 하나 바꾸시고 오늘 그리고 냉각수 첨가제 하나 넣으셨습니다. 사장님 지금 느낌이 약간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솔직하게 느끼신 대로. 그분들은 뭐 귀찮은 것 같아요. 저거 좀 나니까 뭐 내가 그래서 그런지 좀 일부 같으면 조금 막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. 이 무등록 터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. 아, 그게 있어요. 예, 있어요. 난 그럼 느꼈어.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서. 그리고 워낙 사장님께서 그 좀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. 근데 고속도로 올라가시면 아마 좀 틀릴 거예요. 그거는 안 걸고 오겠네. 네. 너들은 167-180 밖으로 한 번씩. 예, 네, 그렇게 한 번씩 밟아 주셔야 돼요. 왜냐면은,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그만큼 또 걸려버리거든요. 계속 가요. 여기서 좌진하셔가지고, 그냥 저 위에서 한번 돌려내려가 버리세요. 좌진하고. 아, 그냥 직진하시죠. 저 앞에 유턴하는 자리가 아마 있지 싶은데. 그, 무등록 다신 지는 한 얼마 되셨죠? 영신에 볼 때는 좀 한번 갔다가 영신에서 멀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타고 한 두세 번 갔나? 엔진 온도 갈면서 그것도 좋고 청가제도 좋고. 울산에서 그까지 시간이 꽤 좀 걸릴 것 같은데.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대고 이제 또 길이 잘 나가지고 한 시간 그는 미쳐 지나가지고. 좋아졌어요. 분명히 좋아졌는데, 내 느낌에. 예. 분명히. 내 이거 처음에 할 때 고속도로 보니까 10km밖에 안 나오더라고, 고속도로. 근데 이거 달고, 좀 달고 하니까 12몇km까지 나오더라고. 부산에, 부산에서 고속도로 타고 13km까지 내가 연비 좀 해가지고, 중간에 한 106km까지 밟고, 한번 밟고, 연비하니까 한 112.3km인가 13km까지 나오더라고. 제가. RPM도 한 번씩 보십니까? 예, 한 번씩 봐요. 기존 거하고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나중에 내려가실 때 보시면. 지금 차가 워낙 이 차는 뭐 힘이 좋아가지고 별로 뭐 부드럽게 이제 부드럽게 이제 내 느낌이 부르겠다. 부드러운 힘인 건 모르겠네. 부드럽게 부드러운 거. 아, 유턴 안 되는 거. 그냥 좌회전 하셔가지고. 네, 좌회전. 예. 저 위에 터널 위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. 오른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. 차 보시고. 올라가요? 예, 올라가셔야 할 거. 쭉 그냥 가시면 한 바퀴 돌아 내려오시거든요. 계속. 5,000cc면 가격 꽤 안 나갑니까, 차? 이 시차가 1억 3만 원대. 와. 확실히 다른 차하고 좀 틀리네요, 느낌이. 저 앞쪽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. 예, 아까 왔던 길이거든요. 갑자기 비 온다니 이야기 없으면 갑자기 비가 오네. 3차선 타고 쭉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.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시던가요? 아니, 나 우선 신기해서 왔는데 중간에 잠깐 막혔잖아. 퇴근 시간에 꽤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? 그렇게는 많이 안 막혀져요. 다행히. 제가 옛날에 울산에 일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요? 예. 자동차, 현대용차 납품하는 그쪽에 있을까요? 옛날에 신화산업인가? 신화산업? 예, 그 자동차 이 내장재
도색에서 이제 납품을 안돼 있었는데, 아, 부산대로 이제 차 장난 아니게 많이 있는데. 지나서 일찍 1차 밴드 했어요? 1차? 3차 밴드쯤 되죠. 들어보고 내가 안 내는데 자제 쪽에 너무 좀 편해요. 아, 이쪽 한 발을 보시고 80 정도 맞춘 다음에 이제 한 수중에 보십시오. 90에서 됐어요. 예. 지금 거의 평지거든요. 약간 내리만 있지만. 아, 더 이상 안 떨어지네. 어디 떨어지네. 예. 기존의 항속 주행하고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참 말하기가 그러네요. 애매하죠. 내가 팍 느낄 수 없는 거니까 이게. 예. 부드럽기는 부드러워 하여튼. 저분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저기 유속을 빨리 해주면서 이 슬로트 페이퍼 쪽 공기를 밀착을 시켜버리거든요. 밀착을 시키면 이 폭발할 때 산소가 많아지면 폭발할 때 폭발력이 부드러워지면서 폭발력 힘이 좋아져요.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차가 출력이 더 높아지고 차가 진동도 덜하고 진동이 덜하니까는 이제 다른 부분들 다 좋아지는 거죠. 맞지? 나중에 가실 때 한번 고속에 네, 예, 네, 쭉 한번 밟아 주시고 안 그래도 예. 단단히 뭐 하는 거 있어요. 단단히 밟아 주시고 그리고 믿고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. 예, 예. 효과 많이 보시고 나중에 전화 한번 꼭 주십시오. 이 냉각수 넣었으니까는 좀 타보시고 아마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도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저희도 장담을 못하는 거라서 일단은 기존 차보다는 좀 많이 바뀔 거예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네. 네.